그래, 안녕하세요. 골프 닥터 남서부입니다. 예. 오늘 코킹과 힌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팔의 역할은 제가 상하라 그랬잖아. 아래 위로. 참 쉬워요. 골프 스윙은 쉬워. 골프 스윙은 쉬운데 골프가 왜 어렵냐. 게임이 힘든 거예요, 게임이. 연습장에서 여러 개 공을 치는데 게임에 들어가면 한 개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자연에 가서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골프는 이 업다운이 있어 힘들어요. 오르막 내리막 가면은 이런 평지가 잘 없어. 전부 막 올록볼록하다고 경사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 때문에 힘들다고. 바람이 없는 듯해도 요 나무 위로는 항상 저 봐요.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입볼이 해저를 먹고 나무 위로 뜨면은 공이 딱 치면 뜨잖아, 그죠? 바람에 자꾸 날린다고.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바람을 얼마 정도 탈지 모르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매번 갈 때마다 떨어지는 자리가 틀리니까 거기에 내리막이 걸릴 수도 있고 오르막이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골프가 힘든 이유는 업다운 때문에 힘들다. 둘째, 바람 때문에 힘들다. 근데 아마추어분은 스윙 때문에 힘든 거예요. 스윙 때문에. 예? 스윙이 안 되니까 거기에 거리도 체크해야 되고 경사도 체크해야 되고. 예? 어디 지점에 떨어뜨려야 될지 바람도 계산해야 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스윙까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빨리 스윙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단순한 사람, 단무지 같은 사람이 골프 잘 쳐요. 머리 좋은 사람 잘 못 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이거를 이론을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드레스란, 백스윙이란, 막 골프란 역사부터 해갖고 쫙 나와갖고 백과사전을 옆에 하나 이렇게 딱 끼고 다닌다고. 우리는 그런 분한테 이론에 안 돼. 예? 이래.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내가 단순하게 들으라는 것도 단순하게 이 들면 되는 거를 못 드는 거예요. 못 드는 거. 드는데 뭐 길이 있어요. 일단 들어보는 거예요. 일단 들고 이 점에 계속 이렇게 떨어뜨려보는 거예요. 아, 남사부가 말하는 거는 상하 운동이다. 탕, 봐봐. 탕. 이때 코킹과 힌지는, 자, 왼손이 꺾이는 걸 코킹이라고 그러고, 힌지는 손등이 보이는 거를 이렇게 힌지라 그러는데, 이미 아마 그립에서 딱 잡으면은 이 그립에서 코킹과 힌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럼 페이스맨이 공을 보고 이래 들어요. 탁 놓으면 여기 오는 거예요. 탁 놓으면은. 이게. 이 한 점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이 점에 공이 있으면 이 점을 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들어서 탕 떨어뜨리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 그럼 여기서 탁 때리면은 이쪽에 또 들어. 이렇게. 그게 다예요. 팔의 역할이. 아래 위로. 근데 이거를 머리가 좋은 사람 뭐예요? 저래 치면 깎여 맞을 거 아이까? 슬라이스 나는 거 아이라? 뒤땅 나는 거 아이라? 막 별 걱정 다 하는 별 걱정. 한번, 그래서 한번 들어보지도 뭐, 들어보죠. 자, 그리고 이 들기 위한 어드레스를 해야 된다, 들기. 자, 들려면 내 몸이 일어서 있어야 돼. 자, 이 채를 들면은 내 몸이 일어서 있어야 돼. 들려, 근데 이렇게 폼을 잡았어야 돼.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예? 이렇게 봉건에 있어갖고, 무릎 딱 굽히고, 상체 딱 숙여갖고, 딱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 못 드는 거야, 이게. 이게 못 드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돌아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드레스부터, 딱 들기 좋은 어드레스 법. 이렇게 들기 좋은 어드레스. 들기 좋은 어드레스. 예? 내가 이걸 잡고 있는 이게 뭐 몽둥이라 생각했대고 막 도끼라 생각했대. 일단은 도끼라 생각하고 내가 드는 게. 자, 오늘 초보분들한테 아카데미에서 내가 왜 또 강조하냐면은 이 처음 이 습관이 평생 간다고. 아예 뇌에 딱 각인을 시켜요. 아, 골프는 채는 내려치는 거다. 내려치는 건 뭐예요? 들어야 내려치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내려치지. 예. 내려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앞으로 평생. 예? 그럼 몸은, 자, 몸은, 내 몸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상하로 움직이면은, 자, 움직이면은 내 몸은 여기에 응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근데 초보 때는 어때? 조금 훈련이 필요해. 어떤 훈련?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도는. 평행하게 도는 요런 훈련이 필요해. 평행하게. 요 정도는 어때? 내 몸이 드럼통 안에 있다. 그럼 여기서 내 몸이 뭐 이렇게 도는 요 정도 훈련은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우리 뭐 헬스장에 가서 잡고 왜 이래 돌리는 거 있죠? 몸통 돌리는 거. 아니면 뒤에 이래 벽 짚고
뭐 벽 짚고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요 정도, 요 정도.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어드레스 하면 코킹과 힌지가 들어가 있다. 그럼 내가 이 팔의 역할은 드는 거다. 자, 들 때 봐봐요. 내가 어드레스를 잘 보면은 이쪽이 왼손이 높이 있으니까 이쪽이 높잖아, 그죠? 오른손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어깨가 낮아야 돼. 이 어깨가 들어가 있고 낮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봐봐요. 두 손을 마주하면은 어깨가 평행하지만은 한 팔이 이렇게 내려가면 어때? 힘이 빠지면은 어때? 높고 낮아야 되잖아. 그럼 약간 척추각이 요래 비슷한 각도를, 제가 이걸 45도라 한다고. 그럼 45도 각도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어디? 귀 쪽으로. 자, 봐봐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늘어뜨려봐요. 자, 여기서 늘어뜨리고, 들어봐요. 자, 들 때 이 손하고 오른손하고 내 귀하고 가까우면 좋다고, 가까우면은. 자, 봐봐요. 이렇게 가는 거는 멀잖아, 귀하고. 이 손이 하면 귀하고 멀잖아. 그러면 체가 그만큼 공하고 멀어져 있다 보면 돼. 그럼 맞출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대부분 낮죠. 무조건 오른손이 내 귀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가까이. 심지어 이걸 훈련할 때는 아예 목을 감아서, 봐봐요. 여기 귀를 잡는다 생각하고 여기 가 있으면은 탕, 여기 가 있으면 양쪽 귀 쪽으로 가 있으면은 최대한 이 클럽이 공하고 가까이 다닌다. 그럼 가까이 다녀야 스피드를 낸다고, 스피드를. 에? 스피드. 근데 이게 멀어지면 어때? 가뜩이나 멀어서 힘든데 이게 손이 내 귀하고 멀어지면은 스피드를 못 내는 거야. 몸의 스피드가 남는, 몸의 스피드. 몸의 스피드는 안 되고 뭐예요? 헤드 스피드. 헤드를 휘두르는 스피드가 나야 된다고. 헤드 스피드가 나려면은 이 두 손은, 그립을 잡은 두 손은 내 귀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 봐봐요. 귀, 귀. 제가 그걸 이제 목 감고, 목 감고, 예? 목으로, 목으로. 예, 그러면은 이 스피드는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여기서 봐요. 귀 잡고, 귀 잡고, 탕, 귀 잡고. 내가 지금 요 봐봐요. 치고 나니까 요 귀 쪽으로 열에 와 있잖아, 귀. 예, 귀를 잡는다 생각하고 탁 찾는 거. 그러니까 내 손의 움직임은 작지만은 이 헤드의 움직임은 상당히 크다고. 이게. 근데 내 손의 움직임이 커. 쫙 뻗쳐갖고, 막 쫙 뻗쳐갖고, 쫙 오면은, 나는 늦어. 예? 내 손의 움직임이 크면은 헤드 움직임은 작다고. 내 손의 움직임이 작으면은, 봐봐요. 내 손의 움직임이 낮고 작으면은 헤드 움직임이 큰 거예요. 이 원심력이 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렛대 원리로. 예? 그래서 원리를 먼저 알고, 그러면은, 이래 이제 얘기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아, 어렵다. 이게 아니고, 팔은 아래 위로. 자, 아래 위로 다녀야 내 손이 내 몸하고 가까이 다니는 거야. 들고, 탕, 내 몸은 평행하게. 내가 봐봐, 들고, 탕 떨어질 때, 내 손이 귀하고 가깝고 하니까 바로 떨어지잖아. 몸이 덜기 전에 바로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탕 떨어지면은 평행하게 목표 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어? 만세, 이걸 만세라 그러는 거예요. 탕, 여기 봐봐. 저 지금 들어서 탕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이 반동이 있어요. 체를 탕 떨어뜨리면은 야가 탕 튀어오른다고. 내가 안 들어도, 예? 튀어올라요. 그때 내 몸이 이렇게 평행하게, 내 몸이 평행하게 이렇게 목표 쪽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30년 만에 함축하고 함축하고 함축해서 이렇게 딱 엑기스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좋아요, 싫어요? 예? 멋지잖아. 예? 아, 나도 30년 걸려야 되나?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3개월 만에도 할 수 있어요. 3년 만에 끝내볼 수 있어요, 골프를. 예? 아셨지야? 자,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입문 때부터 폼을 배웠다. 우리는 하면 입문 때부터 폼을 배우는 거예요. 딱 서서, 똑딱 볼. 손이 가고, 손이 한번 멀어지기 시작. 한번 여기서 한번 또 뻗치기 시작. 한번 손이 멀어지. 손은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어요. 여기서 왼쪽 허벅지에서 여기까지. 근데 내 헤드 움직임은 여기서 요만큼밖에 못 움직였어요.
이거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봐봐요. 반대로 손은 여기 가만히 있어. 헤드는 이마에 움직였어. 손에 움직임은 없잖아. 헤드 움직임은 크잖아. 이게 힘을 쓰는 거예요. 망치를 탁 들면 손에 움직임은 없잖아. 근데 망치 대가리 움직임은 여기서 크잖아. 이게 힘을 쓴다고 이게. 예? 망치를 내가 손의 움직임이 높아 커. 그럼 망치 움직임 어때? 작다고. 이게 힘을 못 쓰는 이게. 예?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이런 원리를 배워. 이 폼을 배울 게 아니고 그럼 들어. 자, 귀 쪽으로 들어. 탕. 귀 쪽으로 들면은 내 몸이 보여. 그냥 이래 앞으로 전진하듯이 그대로 한 발만 뛰면 이제 걸어가듯이. 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어제도 하고, 또 앞전에 영상 보면 또 이 얘기 하고, 어떤 사람 이래. 야, 100번도 더 받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예? 우리 저쪽이. 200번도 더 받는 것 같은데 안 된다.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도 제가 또 얘기해. 될 때까지. 왜? 왜 얘기하겠어요? 맨날 뭐 새로운 거, 재밌는 거 얘기해야 되는데 왜 얘기하겠어요? 골프는 잊어먹는 운동이다. 골프는 공 앞에 딱 들어서면은 잊어먹는 운동이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요 문을 나서면은 딱 잊어먹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어때? 제가 30년 동안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아마 다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그다음부터 손님들 다 가르칠 건데. 예?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봐주는 운동이다. 아, 내가 머리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골프는 잊어먹는 운동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럼 저는 제 역할은 어때? 매일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 여러분들은 매일 단순한 동작을 점검해줘야 돼. 이렇게? 예. 그래서 똑같이 바로 놓고, 바로 잡고, 바로 쓰고, 볼에 다가 오면 들어. 이래, 과감하게 들어. 탕. 목표 쪽으로. 예? 계속. 내가 들기 위해서 빈스윙도 한번 두 번 해보고 들고 자 들고 예, 두 번 해보고 그래서 들어 이래 탕 들면은 잘 들릴 때가 있다. 잘 들릴 때 들어 이래 탕. 그러면 들고 탕 떨어지는 이 힘에 그냥 탕 돌아보고 이렇게 이거 계속 반복하면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예? 예. 왼쪽 다리를 약간 오픈하는데, 예. 일자에서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그래, 일자에서 오픈해. 다리를 뒤로 빼놓으면 안 되고, 자, 일자에서 오픈하는 거예요. 자, 왜 오픈하냐면은, 탕 돌 때 봐봐요. 임팩트 구간 때, 이렇게 허리가 빠져줘야 된다고. 그럼 요래 닫아있으면 어때? 탁! 이래가 잘못하면 이 뒤로 빠진다고. 그것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오픈한 건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닫아서 하니까 이 무릎하고 발목에 상당한 무리가 온다고. 예, 스윙도 막히지만은 상당한 무리가 와요. 그럼 어차피 봐봐요. 이렇게 놔도 피니시 때는 이렇게 앞꿈치가 틀린다고. 그럼 처음부터 틀어놓으면 되지. 요 각도를 한 15도 저 같으면 뭐 45도 예, 이렇게 잘 물어보셨어요? 그럼 편하게 봐봐요. 오픈하고, 편하게 오픈하고, 체갈길을 열어준다 생각하고, 퉁. 체갈길을 열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봐봐요. 퉁. 이렇게. 예. 오른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발 직각에 올라가지 말고, 약간 15도 정도. 그래서 우리는 봐봐요. 무릎에 무리가 없고, 발목에 무리 없이, 골반이 이렇게 잘 돌 수 있도록, 앞꿈치를 좀 열어주시라고. 아셨지요? 자세를 배운 사람은 요래. 안짝다리 해갖고 무릎 쪼우고 예? 앞꿈치 11자로 하고 딱 척주각을 요래 갖고 자 요래 있으면 어때? 이래 가면 덮이고 이래 가면 열리고 이 출발이 안 되는 거. 채를 들 수도 없는 거. 자, 채를 드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목적은 채를 들었을 때 이 채를 때리기 위해서 들었을 때 이 공간이 커야 된다고. 내가 채를 못 들고 봐봐요. 채를 안고 돌았을 때 이 공간이 작다고. 그럼 어때? 어차피 작은 공간은 내가 풀어야 된다고. 뭔가 모르게 막힌다니. 가속을 낼 수가 없다. 가속을. 예, 근데 내가 들었을 때 저 이 공간 백스윙 했을 때 이 공간
이 공간이 커야 예, 힘있게 뭐 힘있게 예, 힘있게 내려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 예? 아셨지? 예,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자, 들 때 오른팔을 떨어뜨리시라고. 여기 수건을 꼈다. 탁 들면은 수건이 탁 떨어져야 된다고. 예? 어떤 분 이런 분 있어. 들라 그러니까 관절만 탁 잡아. 자, 관절만 딱 접어도 들린 거죠. 근데 요거는 겨드랑이는 안 떨어지잖아. 수건을 끼었으면 안 떨어지잖아. 이거는 뭐예요? 엎어 떠지. 그래? 엎어 떠진다. 그리고 팔을 들려고 딱 어드레스를 했어. 근데 또 이런 분 있어요. 요쪽 어깨만 다운시켜. 탁. 그래, 누우니까 어때? 팔은 몸에 붙어갖고, 체는 이마에 들리죠? 이거 들었는 거잖아. 이거는 팔로 들은 게 아니고, 몸이 들었다, 몸이. 내가 몸을 떨어뜨리니까, 팔이 들린 거잖아. 예, 이런 사람. 그러니까 본인 영상을 한번 찍어봐요. 본인 자세를 모르니까 그런 폼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찍어달라 그래갖고 내 어드레스, 내 백스윙을 한번 탁 보라고. 그리고 이 남사부 영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해봤을 때 자꾸 빨리 수정을 하라고. 예? 그래서 자, 오른팔을 가감하게 드네. 오른팔을. 자, 가감하게 이래. 자, 가감하게 이래. 어디? 귀까지. 예? 귀까지. 귀 쪽으로 든다.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자, 귀 쪽으로 든다. 만세. 탕. 그리고 이 몸을 봐봐요. 앞으로 전진하듯이. 무조건 전진하듯이 이렇게. 왜? 저쪽이 궁금하잖아. 저쪽이 궁금하잖아. 공도 맞기 전에 저쪽이 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어때? 우리 스윙 어때? 가감하게 돌아가도, 봐도 된다니. 가감하게. 자, 봐봐요. 만세하고, 만세해서 탕. 과감하게 이렇게 보라고. 어차피 본능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공이 바로 가는 게 노턴 스윙이에요. 예? 전진하듯이. 들면은 전진하듯이. 들면은 전진하듯이. 예? 과감하게. 자, 자리로 가셔갖고 오늘 했는 거 바로 들고, 예, 평행하게 도는 거. 요 두 동작 제가 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